지금은 한식 대가로 불리지만 사실 평범한 주부였다는 윤숙자. 저희 이제 나간 어른이 당신 무슨 취미생활 한번 하면 좋겠어? 붓글씨 쓰는 거나 꽃꽂이를 하는 것보다도 음식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저한테 제가 하도 요리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식품영양학과를 다니게 되었고 취미로 공부를 한 거예요. 우리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동생들도 다 데리고 있고 참 어려운 살림이 되죠. 내 속셈은 이제 좀 그런 데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권장했는데 본인이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이제 종가를 뛰어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갓집 장남이었던 남편과 결혼해 시할머니부터 어린 시동생 세 명까지 모두 건사해왔던 시절. 뒤늦게 시작한 요리 공부는 그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됐습니다. 요리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걸 뭐 공부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내가 좋아하는 요리 공부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공부로 이렇게 이겨낸 것 같아요. 1세대 요리 연구가였던 스승 왕준연을 만나 요리 공부를 이어간 윤숙자. 전통 조리학과가 생기고 최초의 교수가 됐습니다.